다음 뉴스, 다음 코너는요? 짜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샤플이랍니다. 아, 연합회님, 다시 오셨습니다. 연합회님, 가신 지 얼마 슬퍼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디자인이 곧 언어다라고 하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 샤플입니다, 샤플.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 보시겠어요? 이 사진 속에 보면, 가방이 보이죠, 가방. 가방도 있고, 캐리어백도 있고, 여러 가방이 있는데, 샤플이라는 회사는 이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인지 볼게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방 중에, 이 마우스가 보이나 모르겠다. 요 가운데 있는 캐리어백 있죠. 여행용 캐리어백이 되게 그 깔끔한데, 그, 고 뉴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되게 깔끔한데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네.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네, 지금 현재 며칠째 모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방을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라우드 플랫폼이에요. 네. 와디즈에서 목표한 모금액의 18,000% 이상을 달성했답니다. 18,000% 이상이 얼마야? 한 몇천만 원 모집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9억 원이 넘게 모집이 됐어요. 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디자인 제품들만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디즈 같은 것도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제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 테니까 처음 만든 제품을 미리 선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금을 미리 결제 받은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죠?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하는 신제품도, 아이디어 상품도, 와디즈나 킥스타터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샤플은 그런 펀딩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네. 강전님 나가셨네요, 또. 또 전화가 왔나 봐요, 네. 요즘 과제 때문에 계속 멘티기업에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네. 여기의 특징은 제품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만 취급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는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품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디자인에 강한 제품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나 혹은 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뭘잘 알아요? 어떻게? 네. 샤프를 대해서 안다고요? 당연히 방송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알죠. 여기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제 일단 아이디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처럼 올려놓으면, 네. 아, 제가 서울지회 지회장이잖아요. 그죠? 서울지회 지회장이고, 강지현 의원님이 서울지회 지회원이에요. 지혜원이니까 우리 지혜원들이 어떤 과제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죠. 연합회님이 나중에 저희 협회 교육을 받으시고 강지현님이 저를 스폰서로 지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우리 강지현님의 과제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연합회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서울지회에 들어오시거나 저를 스폰서로 지정하시면 과제를 진행하는데 제가 다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다시 샤플 얘기를 할게요. 샤플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만 받아가지고 500명의 소비자에게 좋아요를 받으니까 공감을 받으면 샘플을 만들어서 현재 판매하고 최소 수량 5,000개에서 5,000개를 팔고 5,000개가 판매가 되면 세상에 다단계가 아닌 게 없죠. 그죠? 떡볶이도 다단계잖아. 떡볶이를 연합회님 열심히 파시면 조스푸드의 대표님이 돈을 버는 거죠.
샤플에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고 생산 판매 독점권은 샤플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가수가 갖고 노래 그 앨범을 판매하는 거 생산과 독점권은 그 음반 제작사에게 있는 것처럼 샤플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디자이너들만을 위해 디자이너가 디자인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생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샤플 같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MCN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MCN도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방송하면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지만 편집과 판매 그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MCN 이제 그 회사 이름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튜버나 아프리카 TV 같은 걸 이용해서 인터넷 스타로서 돈을 버는 네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먹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를 MCN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트워크 아는 곳이 없죠. 멀티채널 네트워크는 돈은 회사가 벌고,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들을 회사가 이제 지원해준 대신에 열심히 방송해서 일부를 그 개인이 먹고, 나머지는 회사가 먹는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뭐, 어쨌든, 다, 사실, 세상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어요. 앞으로 다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